도플갱어의 전설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도플갱어를 마주치면 머지않아 그에게 생명을 빼앗긴다는 것. 여기서 도플갱어는 표현하는 곳마다 약간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복제한 듯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긴 대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오늘 소개할 이모드를 보고 바로 그 도플갱어의 전설이 떠올랐습니다. 수입차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뛰어난 가성비를 앞세워 북미만큼 치열한 국내 중형차 시장에서 선방했지만 회사가 통째로 날아가버리면서 더 이상 만나볼 수 없게 된 비운의 모델. 이번 시간에는 닛산의 대표 중형 세단 알티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티마는 1993년 1세대 모델을 시작으로 현재 6세대에 이르고 있는 닛산의 대표 중형 세단입니다. 앞서 다뤘던 현대 소나타가 이 알티마보다 브랜드 역사가 깊다는 게 새삼 놀라운데 그 뿌리를 찾아보면 역사가 짧은 건 결코 아니죠. 오래전부터 일본 브랜드들은 내수 시장과는 별개로 수출 시장에 따른 전략 모델을 따로 준비하곤 했는데 북미 시장을 휘어잡은 이웃집 캠리, 어코드와 마찬가지로 이 알티마 역시 세단 블루버드를 북미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손본 현지 전략형 모델이었습니다. 동급 경쟁차에 비해 십수년은 늦은 후발주자로 시작했지만 브랜드를 막론하고 안정적인 품질과 가성비로 평균 이상의 신뢰도가 깔려 있었던 일본 차라는 점. 모든 면에서 무난한 육각형 중형차를 표방한 캠리와는 달리 일명 기술의 닛산다운 다양한 첨단 기술과 스포츠카 DNA를 반영한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무기로 호평받았습니다. 매년 판매량이 무서울 정도로 성장해 북미 중형차 시장에서 꽤나 의미 있는 점유율을 달성했고 2002년 3세대 모델에 와서는 수많은 경쟁차를 제치고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하기도 했어요. 한편 2005년 프리미엄 브랜드 인피니티를 먼저 선보여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나름의 입지를 구축했던 한국 닛산은 자국 브랜드인 혼다의 국내 성과에 자극을 받아 대중 브랜드 닛산 역시 선보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닛산뿐만 아니라 미츠비시, 스바루 등의 일본 브랜드들이 비슷한 시기 국내에 정식으로 소개됐었죠. 다만 아시다시피 같은 그룹 계열사이자 닛산의 모델을 들여와 판매하고 있는 르노삼성과의 판매 간섭이 우려됐지만 다행히 르노삼성은 후속 계획을 이전에 닛산이 아닌 르노 중심으로 개편, 닛산과의 연관성을 일부 덜어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닛산은 SUV 라인업 로그와 무라노를 먼저 투입한 데 이어 이듬해 간판 모델 알티마까지 연이어 선보였죠. 2009년 국내 시장에 정식으로 선보여진 알티마는 2006년 출시된 4세대 모델이었습니다. 첫인상이 꽤나 친숙했는데 르노삼성 SM5, SM7의 베이스 모델인 신형 티아나와 사실상 형제 모델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 전기용 SM5 테일램프를 티아나의 LED 램프로 바꾸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예 로고까지 닛산 로고로 교체하는 일부 차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산 닛산차와 미국산 닛산차가 같이 굴러다니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날렵한 사이드미러는 거울 면적까지 날렵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이 생겼는데 이건마저 닮아있었죠. 그래도 스포츠카 350G가 떠오르는 슬림한 헤드램프와 볼륨감이 돋보이는 앞뒤 휀더, 독특한 클리어 타입 리어램프 디자인으로 기존 SM 형제와는 다른 알티마만의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스포티한 분위기가 돋보였습니다. 또 알티마가 출시될 당시에는 SM5와 SM7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며 티아나의 모습을 조금은 걷어냈죠. 실내는 확실히 차별화했습니다. 중앙에 자리한 3개의 원형 송풍구가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테리어는 닛산 특유의 심플함과 안정감이 돋보이는 구성으로 고급감과 포근함을 주제로 했던 형제차 티아나의 일명 거실 인테리어와는 달리 어두운 플라스틱과 우레탄, 금속 내장재로 꾸며 좀 더 젊고 스포티한 감각이 두드러졌어요. 오묘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에 스포츠카에서나 볼 법한 펀칭이 더해진 것과 속도계를 가운데 배치한 계기판도 이 차의 성격을 드러내는 디테일이었습니다. 계기판 지붕 아래 자리한 스타트 버튼도 독특했죠. 또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뭉크의 절규가 떠오르곤 했는데 저만 그랬나요? 이 밖에 대중 브랜드 중형 세단으로서 갖춰야 할 편의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탑승객을 향해 툭 튀어나온 센터 페시아로 각종 버튼을 조작하기 편리했고 9개 스피커의 보스 사운드 시스템도 나름 준수한 해상력을 제공했습니다. 좌우 독립식 공조장치는 르노삼성 QM5와 비슷한 구성으로 다이얼 안쪽에 숫자를 표기해 직관성을 높였죠. 이 열선 시트 스위치도 굉장히 익숙하네요. 사이즈에 따라 최대 3개까지 꽂아 넣을 수 있는 컵홀더만 봐도 이 차가 어떤 시장을 노리고 만든 차인지 짐작이 되시죠?
뒷좌석은 넉넉한 공간에 전용 에어벤트와 암레스트를 갖춰 패밀리카로 활용하기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북미형 모델답게 국산 동급 세단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6대4 폴딩을 지원, 긴 짐을 수납하기에 용이했지만 트렁크 안쪽에 경사로가 있어 널찍한 공간을 손해보기도 했습니다. 폴딩 시 이음새가 평평해지는 건 좋았지만 시트 접고 물건 실을 일이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이 언덕 때문에 물건이 비스듬하게 놓이거나 애매하게 각이 안 나오는 등 괜한 불편을 유발하는 구조였어요. 또 실내 전반이 심플함을 넘어 아예 밋밋해 보이는 것. 동급 모델들과 달리 내비게이션 같은 편의 장비가 빠져있는 점도 중형 세단이라는 차급을 떠올리면 아쉬운 지점이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V6 VQ 3.5L를 주력으로 4기통 2.5L 두 가지 가솔린 엔진에 가상의 6단 수동 모드를 지원하는 무단 변속기를 매칭했습니다. 닛산이 자랑하는 VQ 엔진을 품은 SM7과 배기량이 겹치는 라인업이었지만 다 같은 VQ가 아니죠. 이쪽은 수차례 개량된 엔진이 탑재, 출력과 토크가 훨씬 뛰어났고 CVT가 맞물리면서 넉넉한 파워에도 불구하고 연비까지 준수했죠. 2.5L 모델의 성능은 비슷했지만 알티마는 연비와 토크가 좋은 대신 4기통, SM7은 6기통으로 성격이 좀 달랐기 때문에 어느 쪽이 명백히 우위라고 하기에는 힘들었어요. 앞서 몇몇 국산 모델을 거치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CVT가 장착돼 소비자들을 긴장하게 했지만 이미 닛산의 수많은 글로벌 모델에 탑재되어 안정적인 품질을 검증받은 미션이었기에 다행히 말썽은 없었어요. 변속 충격 하나 없이 고RPM을 유지하며 쭉쭉 올라가는 속도계가 독특했죠. 타보신 분들은 알죠. 터보렉 따위는 없는 즉각적인 엔진의 반응과 부드럽게 전개되는 출력은 고배기량 자연업기 엔진이 주는 분명한 매력입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속도가 기껏해야 110km인 우리나라 도로 위에서는 시각에 따라 낭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없는 힘을 쥐어 짜내는 것과 넘치는 힘으로 여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분명 다르죠. 우리가 고출력차를 사랑하는 이유예요. 평소에는 안락한 패밀리카로 혼자 탈 때는 경쾌한 가속감을 즐길 수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편안함을 중시하는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한 만큼 유럽차의 쫀득한 감각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 의외로 핸들링이 날렵하다는 평가도 받았죠. 출시 1년 만인 2010년에는 디자인과 편의 장비를 일부 수정한 뉴 알티마가 출시됐습니다. 이미 출시 당시부터 페이스리프트가 임박했던 모델이었기 때문에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변화폭이 작아서 먼저 구매한 분들도 억울하진 않으셨을 것 같네요. 더욱 날렵하게 빚은 그릴과 헤드램프, 안개 등을 분리한 범퍼로 보다 스포티해진 전면부는 인피니티의 중형 세단 G와 유사한 분위기였습니다. 측면과 후면의 디자인은 거의 그대로였지만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휠과 유려하게 떨어지는 루프라인으로 여전히 동급에서 가장 잘 달릴 것 같은 생김새였어요. 실내 역시 변화는 크지 않았는데요. 직전 모델과 디자인이 동일했고 대신 소재의 질감과 몇몇 편의 장비를 업데이트해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차를 고리타분해 보이게 만들었던 카세트 데크가 빠지고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수용해 공식 내비게이션을 도입했는데 네, 바로 이 코딱지만한 터치스크린에 지니 내비를 끼워 넣었어요. 이게 뭔가 싶었던 쌍용차의 멀티 AV 시스템도 화면 사이즈가 4.3인치였는데 짐작이 되시죠? 다행히 2011년 연식 변경 모델에서는 옹졸했던 센터 모니터의 크기를 7인치로 키우는 등 편의 사양을 선보아 상품성을 개선했습니다. 여전히 애프터마켓 제품을 써 품질이 좋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순정에 가깝게 꾸민 점은 좋았어요. 파워트레인도 직전 모델의 구성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3.5L 모델의 토크가 소폭 낮아졌지만 대신 실용 구간에서의 효율을 높여 연비를 리터당 10km 위로 끌어올렸고 여전히 국산 중형 세단보다 뛰어난 주행 감각을 제공하는 것도 분명한 세일즈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작 대비 전트림 300만원가량 저렴해지면서 동급 경쟁차 대비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모델 사신 분들이 좀 짜증나셨을 것 같네요. 4세대 알티마는 출시 첫해 594대, 이듬해 뉴 알티마는 가격 조정의 힘으로 출시 첫달 만에 183대가 판매되며 순조로운 출발을 하나 싶었지만 이후 제자리 걸음을 지속했습니다. 닛산은 SM 세단과 완벽히 차별화된다고 주장하긴 했지만 이건 그들의 바람이었을 뿐 소비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국내 소비자들의 눈에는 그저 빠르고 비싼 SM5 정도로 인식됐는데 르노 삼성이 만드는 티아나가 이미 수년 전부터 알티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동차를 고르는 관점이 상대적으로 투박한 북미 고객을 위해 만든 알티마보다는 당연하게도 자국 시장인 일본과 동아시아 고객을 중심으로 만든 티아나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컨셉도 애매했는데 중형차의 편안함과 안락함은 2급의 차들이라면 그저 기본이었고 고급스러움을 원했던 소비자들은 가격이 겹치는 국산 준대형차나 어코드를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원했던 소비자들은 아싸리 프리미엄 브랜드 인피니티 G25 세단을 선택했죠. 다행히 어코드가 가격을 올리고 알티마는 반대로 가격을 내리면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의 우위를 점하게 됐지만 하필이면 이때 토요타의 국내 진출과 함께 캠리가 가세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관심마저 앗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에 2급의 수입차들은 가성비, 메인터넌스 측면에서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는 국산 중형차에 비해 딱히 나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같은 강력한 한방이 있지 않은 이상 구미가 당기지 않는 것도 문제였죠. 그 사이 수입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2010년 이전처럼 외제차다 이러면 와 하는 시기도 아니었으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부 차량 및 부품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등 회사 차원에서 위기가 왔지만 오히려 라인업을 확장하면서 견뎠고 판매량이 천천히 회복되면서 다시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덕분에 나름의 존재감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죠. 국산차의 가격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동급 수입차를 고려하는 분들이 늘어났고 VQ 엔진의 경쾌한 주행감각에 매료되어 이후 인피니티로 넘어가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여담으로 SM5와는 겉모습뿐 아니라 내용물도 당연히 비슷했기 때문에 몇몇 부품은 르노 삼성 차량과 호환이 가능했고 소모품 교체를 비롯한 간단한 경정비는 삼성차를 다루는 정비소에서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소소한 장점이었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는 모든 면에서 새로워진 5세대 알티마가 출시됐습니다. 슈퍼 대디를 위한 차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상위 모델인 7세대 맥시마를 빼닮은 유려한 외관과 더욱 커진 차체, 그러면서도 뛰어난 효율과 가성비를 강조한 모델이었죠. 외관은 흔히 스포츠 세단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형태인 넓은 전폭과 낮은 전고를 강조한 디자인으로 앞에서 뒤로 잡아당긴 듯 쭉 찢어진 그릴과 부메랑 형태의 램프가 알티마 시리즈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역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납작한 전면부와 바람개비 모양의 17인치 휠, 물 흐르듯 이어지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 마치 가만히 있어도 바람을 가르며 나아갈 것 같은 생김새였는데 실제로도 공기 역학 성능이 개선돼 연비와 가속 성능에 많은 도움을 줬어요. 뒷모습 역시 부메랑 형태의 테일램프, 두꺼운 크롬바를 더해 전면부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었습니다. 스포티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듀얼 머플러 팁도 빼먹지 않았고요. 사실 맥시마를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생김새였는데 이땐 국내에 맥시마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떨결에 신형 에쿠스 닮은 꼴이 돼버린 건 뭐 오히려 좋아. 실내는 이전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계승했지만 새로운 디자인과 최신 편의 장비를 더해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로로 긴 금속 장식을 덧대 크래쉬 패드와 센터 페시아를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실내가 더욱 넓어 보이도록 유도한 것도 포인트였죠. 전작보다도 분위기가 수수해졌는데 강렬한 원형 에어벤트는 물론 독특한 스티어링 휠 디자인 등 전작에서 시선을 사로잡았던 모난 구석들이 죄다 정을 맞고 얌전해진 탓이었습니다. 이번 스티어링 휠도 좀 묘하긴 했는데 그래도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상품성을 개선한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를 제대로 장착하고 나왔고 별도의 디스플레이를 마련해 시인성이 좋아진 공조장치, 조명을 화이트 톤으로 바꾸고 구성이 단정해진 계기판은 가운데 컬러 LCD 정보창까지 더해 주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보통 이런 거 영어 표기를 그대로 두는 회사들도 많은데 꼼꼼하게 한글화까지 신경 썼죠. 여전히 준수한 해상력의 보스 사운드 시스템, 겨울철 필수 옵션인 스티어링 휠 열선이 기본으로 들어간 것도 깨알 같은 장점이었습니다. 휠 베이스는 동일했지만 뒷좌석 공간도 여전히 쾌적했어요. 비장의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트였는데요. 미항공 우주국 나사의 연구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했다는 이 시트의 이름은 제로 그래비티 시트. 말 그대로 무중력인데 그건 좀 오버라고 생각했는지 국내에는 저중력 시트로 소개됐죠. 겉보기에는 타 차량의 시트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신체의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해 척추와 골반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 장시간 주행에도 편안함을 느끼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시트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높다는 게 호불호가 갈렸을 뿐 실제로 체감은 확실했는지 자동차 전문 매체들이 동급 최강의 착좌감이라는 평가를 했고 오너분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중력이 뭐더라? 물론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전작보다는 화사해졌지만 신형으로 거듭난 동급 경쟁차들과 비교하면 조금은 올드해 보이는 디자인.
패밀리카를 표방하면서도 국산 중형차에는 있던 파노라마 선루프, 메모리 시트나 앞좌석 통풍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를 장비하지 않는 등 진정 슈퍼데디라면 구매를 망설일 수도 있는 옵션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또 사이드미러의 면적을 넓힌 건 좋았는데 대부분의 북미형 수입차들이 그러하듯 도어 잠금 시 자동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락폴딩 기능이 없는 것도 아쉬운 지점이었죠. 물론 애프터마켓 장인들이 간단하게 해결해주긴 했지만요. 파워트레인의 구성은 이번에도 4기통 2.5, 6기통 3.5리터 두 가지로 동일했지만 개선된 엔진과 변속기가 탑재되어 동력 성능과 연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에는 4기통 2.5리터 모델을 주력으로 성능보다는 경제성을 앞세웠는데 엑스트로닉으로 명명된 신형 CVT가 맞물려 전작보다 매끄러운 가속감을 선사했고 동급에서 가장 뛰어난 연비를 제공했습니다. 저배기량 터보나 하이브리드가 아닌데도 정속 주행 시 리터당 10km 후반대는 우습게 기록하는 등 오너들로부터 디젤, 하이브리드 부럽지 않다는 호평을 받았죠. 여기에 높아진 차체 강성으로 고속 주행 안정성이 향상됐고 속속 전동식 스티어링을 쓰면서 이질감이 느껴졌던 경쟁차들과 달리 전기 유압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유지해 전작에서도 호평받았던 쫀쫀하고 날렵한 핸들링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고속 코너링 시 안쪽 바퀴에 제동을 걸어 언더스티어를 방지하는 토크 벡터링 시스템 AUC가 추가로 탑재돼 코너링 실력도 더 좋아졌죠. 스티어링 휠이 다소 무거운 편이었기 때문에 손에 힘이 약한 여성 운전자분들은 주차하거나 시내 주행을 할 때 조금 불편했을 거예요. 상위 모델인 3.5리터 모델은 여전히 호쾌한 가속감을 선사했는데 전작에는 없던 패들 시프트가 추가돼 더욱 경쾌한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에 만두피만한 패드를 붙여 그저 패들 시프트가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경쟁차들과 달리 스포츠카 370G에 있는 길쭉한 패드를 그대로 옮겨 이게 중형 세단이 맞나 싶은 남다른 포스를 자랑했죠. 대신 2.5는 얌전하게 타라는 뜻일까요?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변속기의 스포츠 모드는 그대로였지만 패들 없이는 아예 수동 조작을 사용할 수 없게끔 기어레버가 일자 형태로 수정된 건 취향에 따라 아쉬움이 남는 구성이었습니다. 어차피 CVT에서 수동 모드 찾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전반적인 상품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음에도 가격은 오히려 저렴해진 3,550만원부터 시작해 가성비 좋은 수입차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중형차로 북미형 파사트와도 캐릭터가 완벽하게 겹치는 모델이었죠. 때문에 당시 이 두 모델을 놓고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이후 2014년 말부터 조수석 전동 시트, 이게 없었다고? 사각지대 경고, 차선 이탈 경고와 타이어 공기압 경고 같은 편의 및 안전 사양이 추가로 마련돼 경쟁력을 높이기도 했어요. 2016년 출시된 페이스리프트 모델 올뉴 알티마는 풀체인지라고 해도 믿을 만큼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직전 모델이 이전 세대의 분위기를 계승한 수수한 외모였다면 닛산의 최신 디자인 언어인 V모션을 적용, 앞서 풀체인지를 거친 상위 모델 맥시마 못지않은 강렬한 모습으로 거듭났죠. 참고로 2015년부터 이 8세대 맥시마가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종종 마주칠 수 있는데 저거 분명 알티마 같은데 왠지 범상치 않아 보이면 그게 맥시마일 확률이 높습니다. 화살촉 모양의 LED 주간주행 등 앞트 힘을 더해 그릴과 맞닿은 블랙 베젤 헤드램프로 마치 눈썹 문신을 한 듯 부리부리해진 전면부, 후면부 역시 트렁크까지 연장된 날카로운 리어램프와 검게 처리한 범퍼로 훨씬 스포티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뒷모습 볼 때마다 벤츠 E클래스가 연상되더라고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만큼 측면의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길게 뻗은 앞뒤 램프와 투톤 처리된 알루미늄 휠이 직전 모델에서 느껴졌던 유려함을 역동감으로 바꿨습니다. 다만 전륜 구동의 한계인 긴 프론트 오버행이 이 차의 스포티함을 반감시키는데 동급에서도 긴 편인 오버행과 특유의 낮은 지상고가 시너지를 일으켜 일상 주행 시 아래 턱에 쓸리는 일이 왕왕 발생한다고 하네요. 실내의 변화는 겉모습만큼 파격적이진 않았지만 일부 소재와 컬러, 11제로 뻗어있던 금속 장식을 U자 형태로 꺾는 등 일부 디테일을 수정해 외관의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분명했죠. 2012년 선보인 직전 모델에서도 출시 당시부터 올드해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던 인테리어를 그대로 반영해 많은 예비 고객들이 실망했습니다. 그 사이 경쟁차들은 국산차, 수입차 할 것 없이 세대교체를 이루며 상품성이 비약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최신 차다운 겉모습에 비해 고리타분한 인테리어와 빈약한 편의 장비를 유지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었죠. 파워트레인이 달라지면 섭하죠. 2.5, 3.5리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CVT와의 궁합이 정점에 달했는지 주력 모델인 2.5리터 모델의 연비가 계속 좋아져 리터당 13.3km라는 수치를 달성, 여전히 동급에서 가장 뛰어난 효율과 안정적인 주행 품질을 제공했어요. 차간거리를 유지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긴급제동 같은 주행보조 사양이 추가된 것도 환영할 만한 부분이었죠. 이제는 기본기 외적인 부분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가성비 전략을 더욱 강화해 엔진별로 한 개씩만 있던 트림을 2.5셋, 3.5 하나 총 4종으로 나누어 가격 접근성을 높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트림은 수입 중형차로는 최초로 3천만 원의 벽을 깨뜨린 2,990만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에 선보였어요. 당시 혼다 어코드의 가장 저렴한 모델이 3,540만원, LF 소나타 2.0 자연흡기 모델의 풀옵션 가격이 3,353만원이었다는 것을 떠올리면 얼마나 파격적인 가격인지 예상이 되시죠? 5세대 알티마는 동급 국산차 대비 안정적인 주행질감이라는 것 외에는 큰 매력이 없었던 전작과 달리 디자인 및 편의장비, 파워트레인 등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상품성과 뛰어난 가성비를 무기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더 이상 수입차라는 게 프리미엄으로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길에 널린 국산 세단의 피로감을 느낀 일부 소비자들에게 유니크한 매력을 어필했고, 출시 이듬해인 2013년 상반기에만 1,000대가량 팔려 전작에 암울했던 판매량을 상당 부분 해소했습니다. 상품성을 보강한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다양한 트림을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중형 신차를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한 번쯤은 고민하게 만드는 차가 됐죠. 국산 중형차보다 저렴한 수입 중형차라는 이 공격적인 가격 정책은 앞에서 소개한 단점을 그야말로 씹어먹었고, 덕분에 2017년 한국 닛산 최초로 국내 수입차 판매량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무렵 불거진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유럽산 디젤 엔진을 장착했던 효자 모델 캐시카의 인피니티 Q50 디젤 같은 주력 모델의 판매가 줄줄이 끊어지는 악재 속에서도 가솔린, 북미 생산이라는 신들린 회피 기동으로 위기를 빠져나가면서 한국 닛산 전체 판매량을 견인했죠. 다만 일본차 이야기에서는 참 어색한 내용이죠. 출시 후 시간이 지나야 진가가 드러나는 품질 부분에서는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닛산 모델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며 한결같이 이어지는 드라이브 모드 정차 시 진동, 일명 D과 대부분의 차량이 겪는 실내 잡소리는 애교였고, 10만 킬로미터를 전후로 CVT 미션이 말썽을 일으켜 저속 주행 시 동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슬립, 소음이 발생하거나 아예 특정 연식 CVT의 고장이 잦아 미션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등 역시 CVT가 CVT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신차임에도 차체 내부 곳곳에 녹이 발생해 곤욕을 치르는 등 오랫동안 국내 소비자들에게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았던 일본차의 품질과 신뢰도에 타격을 입혔죠. 확실히 카를로스 곤 회장이 키를 잡은 이후 닛산이 부흥하긴 했지만 닛산의 품질이 일본 빅3 중 가장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우연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의 별명이 바로 코스트킬러, 원가 절감의 화신이거든요. 풀모델 체인지를 거친 6세대 알티마는 2019년 출시됐습니다. 전작이 쏠쏠한 인기를 끌어 국내 시장에도 꽤나 인지도가 있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죠. 이후 2019 서울 모터쇼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소개한 뒤 같은 해 여름 정식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외관은 새롭게 선보인 V모션 2.0 컨셉을 반영, V자 라디에이터 그릴과 부메랑 형태의 램프 등 강렬함은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균형미를 더해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을 만한 생김새로 거듭났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옆모습이 가장 멋스러웠는데요. 더욱 늘어난 전장과 휠베이스가 돋보이는 측면은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사이를 잇는 팽팽한 캐릭터 라인이 차를 더욱 느신해 보이게 했고, 마치 지붕이 허공에 떠있는 듯 검은 플라스틱 패널을 덧대 C필러 부근의 무게감을 드러내 날렵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등 신형 맥시마에서 선보인 디테일을 이식해 심심하지 않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스포츠 세단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모습이었죠. 경제성을 강조하느라 매번 작은 휠을 넣었던 이전과 달리 19인치 대구경 휠을 넣어 꽉 차게 마무리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이번에도 신형 맥시마를 그대로 옮긴 듯한 후면부 역시 공격적인 리어 범퍼와 듀얼 머플러로 스포티한 분위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머플러만 봐도 등급을 가늠할 수 있는 타사 차량들과 달리 가장 낮은 모델까지 듀얼 머플러를 장착하고 있는 점 참 좋아요. 실내 역시 확 달라졌습니다. 가운데 우뚝 솟은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만 봐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다는 게 눈에 띄죠. 같은 일본 브랜드 한발 앞서 출시된 신형 어코드와 구성이 상당히 유사한 게 좀 신기하네요.
닛산 특유의 심플함이 두드러지는 실내는 버튼의 개수를 최소화해 여전히 직관성과 조작 편의성이 뛰어나 어느 누가 타더라도 모든 기능을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어레버 앞에 자리한 이 스타트 버튼만 봐도 이 차가 달리기에 집중했다는 게 느껴지시죠? 스포티해진 외관에 발맞춰 전작에서 지적받았던 저중력 시트의 높은 시트 포지션을 낮춰 스포츠 세단에 탔다는 느낌도 전달했습니다. 플로팅 타임 모니터와 함께 대시보드의 높이가 함께 낮아지면서 체감은 좀 덜했지만요. 심플한 디자인의 계기판은 이번에도 가운데 자리한 정보창을 친절하게 번역해놨고 마일기를 함께 표기해 미국 교포 티를 냈습니다. 묘하게 과거의 벤츠가 떠오르는 D컷 스티어링 휠은 직관적인 버튼 배치로 계기판 내 각종 기능을 조작하기 편리했어요. 이 밖에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화질 구지 어라운드 뷰, 메모리 시트 같은 편의 사양이 추가된 점도 좋은 부분이었죠. 늘어난 차체로 뒷좌석 레그룸은 길어졌지만 대신 지붕이 낮아져 음향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또 뒷좌석 도어가 거의 앞문만큼 널찍이 열려서 주차장 같은 좁은 공간에서는 열고 닫을 때 약간의 주의가 필요했어요. 전반적으로 내외관 할 것 없이 군더더기 없는 심플함이 매력적인 모델이었는데 군더더기만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할 것도 없는 것이 좀 문제였습니다. 카를로스 곤의 의지가 느껴지는 차급에 어울리지 않는 몇몇 소재감, 렌터카나 택시에서 볼 법한 뒷좌석의 일체형 헤드레스트, 끝끝내 안 들어오는 앞좌석 통풍 시트와 뒷좌석 열선 시트 등 그저 기본에만 충실하려고 했는지 그 이상의 만족감, 즉 감성 품질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모델이었습니다. 8인치 모니터에 순정 내비게이션이 빠진 것도 아쉽죠. 물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 마냥 구멍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형 세단의 주 구매층인 중장년층 소비자들은 번거로운 폰 커넥트 시스템보다는 순정 내비게이션을 선호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또 미국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듯 곳곳에 벌어진 단차, 경쟁차들이 너도나도 LED 램프를 갖추는 추세와는 달리 최상위 모델에도 할로겐 램프를 쓰는 등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갖춰지지 않은 건 역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본이 다르의 변화도 확실했습니다. 알티마의 시작은 닛산의 스포티한 주행 감각이었지만 가성비와 경제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저 평범하고 무미건조한 세단이 된 지 오래였죠. 6세대 모델은 그런 과거를 씻어내듯 신형 터보 엔진을 전면에 내세워 다시금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사기통 2.5L 엔진과 CVT는 그대로였지만 눈여겨볼 것은 새로 추가된 2.0L 가솔린 터보 모델이었어요. 앞서 선보인 인피니티의 중형 크로스오버 QX50에 처음 탑재된 사기통 2.0L VC 터보 엔진은 세계 최초로 선보인 가변 압축비 엔진으로 주행 환경에 따라 피스톤의 왕복거리, 즉 압축비를 조절해 고성능과 고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킨 차세대 파워트레인이었습니다. 고성능을 요구할 때는 압축비를 8:1로 낮추고 고효율을 요구할 때는 14:1로 높여 뭔 소리야! 그러니까 급가속, 추월가속할 때는 단거리 스프린터가 되고 정속 주행일 때는 장거리 마라톤 선수가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유의 앙칼진 엔진음이 매력적이죠. 기존 V6 3.5L를 대체하는 모델인 만큼 호쾌한 가속 성능에 부담스러운 3.5의 연비로부터 해방된 것은 물론 하이트림 2.5보다 저렴한 자동차세는 덤이었어요. 여기에 패들 시프트를 통해 가상의 8단 수동 모드를 사용하면 보다 경쾌한 주행이 가능했고 승차감에 치중했던 전작과는 달리 적당히 탄탄한 서스펜션 세팅, 유압식을 버리고 전동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탑재했지만 날카로운 조향감을 그대로 살려 여전히 민첩한 몸놀림을 자랑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알티마의 매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VC 터보 엔진으로 멋진 기술력을 뽐내긴 했지만 경쟁차의 동배기량 터보와 비교해 크게 와닿지 않았고 국산차 대비 우위를 점하던 주행 성능, 소위 기본기마저 국산차의 품질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더 이상 메리트로 작용하지 않았어요. 결국 내세울 것은 여전히 가성비밖에 없었죠. 북미 사양에 있는 AWD라도 탑재했다면 눈에 띄는 알티마만의 세일즈 포인트가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또 후측방 사각지대 경고, 차선이탈 경고 같은 주행안전 사양도 더욱 업그레이드 됐지만 차로유지 보조 같은 보다 능동적인 주행보조 사양이 빠진 건 역시 구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신형 알티마는 닛산의 최신 디자인 큐가 반영된 세련된 디자인,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대배기량 자연흡기 엔진 대신 드디어 다운사이징 터보를 장착하는 등 트렌드를 반영해 더욱 매력적인 모델로 거듭났습니다.
시작가를 직전 모델보다 더 저렴한 2,910만원으로 설정하는 등 이번에도 수입차답지 않은 가성비를 내세우긴 했지만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은 어딘가 나사 풀린 상품 구성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던 소비자들마저 경쟁차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어요. 비단 이 모델뿐 아니라 QM6의 형제차인 유럽형 로그 엑스트레일, 패스파인더 같은 SUV 라인업마저 대세에 탑승하지 못하고 부진한 판매량을 이어가고 있었던 데다 프리미엄 인피니티 역시 사정이 비슷했기 때문에 한국 닛산의 고심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죠. 출시 시기가 하필이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정점이었습니다. 유니클로 같은 생필품 브랜드부터 작게는 편의점의 맥주까지 일본 브랜드 제품이라면 장바구니에 담지 않거나 심지어 진열조차 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자동차가 무사할 리 없겠죠. 초기 판매에 큰 영향을 주는 출시 행사 및 기자단 시승회가 엎어지는 등 수모를 겪었고 일부 일본차 오너들이 테러를 당하기도 하는 등 국내 일본차 업계 전반의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닛산은 전범 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였던 만큼 소비자들의 반감을 더욱 크게 샀고 브랜드 선호도와 판매량이 말 그대로 수직하강, 결국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한국 닛산은 진출 16년 만에 대한민국 시장 전체 철수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닛산 브랜드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국내 소비자들을 맞이한 프리미엄 브랜드 인피니티도 이때 함께 짐을 쌌죠. 외교적 마찰이라는 독특한 이유로 회사가 철수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어찌됐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하나라도 더 있는 편이 나으니까요. 물론 기존 고객들을 위한 보증 서비스와 부품 같은 공식 AS는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긴 한데 이미 철수한 브랜드에 많은 걸 기대할 순 없는 거겠죠. 정식 부품을 독점해 사설 정비 업체를 통한 보다 저렴한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 오너들의 주된 불만입니다. 물론 북미 베스트셀러인 만큼 부품을 직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죠. 참고로 이때 닛산 철수와 함께 재고 차량들이 헐값에 판매됐죠. 3,500만원이 넘는 2.5 모델을 준중형 신차보다도 저렴한 2,000만원대 초반에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때 알티마 대란으로 불리며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까지 닛산의 간판 모델이었던 중형 세단 알티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단추가 애매하게 끼워지면서 가성비 수입차라는 이미지가 박혀버렸지만 입문용 수입차로서 나름의 매력을 뽐내 동네 친구 도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와 함께 소소한 매니아층을 이루기도 했죠. 얼떨결에 회사가 날아가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더 이상 만나볼 수 없게 됐습니다만 주무대인 해외 시장에서의 상황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크로스오버의 성장으로 세단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죠. 이 알티마 역시 지난해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해 수명을 연장했으나 동급 세단들과 마찬가지로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말리부를 제외한 미국 빅3 세단과 폭스바겐 파사트, 마즈다 6 같은 일부 경쟁차들은 아예 단종 수순을 밟았고 캠리와 어쿠드 같은 전통 강자들마저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마당에 이 알티마가 무사할 리 없으니까요. 세계 세단 시장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닛산을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